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오늘 가서 영화 보고 뭐라고 얘기하셔야 되냐면, 니네 나이 먹어봤니? 그 얘기 꼭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한 분이 가셔서 열 분한테 얘기하시고 그 열 분이 열 분이 얘기하시면 일당 10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화를 혼자 만들었어요. 제1의 장인애가 나왔습니다. 제2의 장인애가 나오고 제3의 장인애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영화 많이 홍보해 주시고 우리 젊은이들한테 반드시 이 나라는 니네 선조들이 지켰던 나라라는 걸 알려주셔야 됩니다. 장인애 여러분 잠깐만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의 동반자가 있는데요. 돈도 안 되는 거를 기꺼이 마케팅의 귀재 천재인데 모처럼 선배이면서 형이고 안녕하세요. 오치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카피라이터고 광고회사를 20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장인애 감독이 저지른 일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나. 사실 도당은 너무 먼 일인데 저는 광고대행사하고 광고 카피라이터는 돈이 나오는 방법을 내가 광고도 하고 카피를 쓴 거거든요. 근데 이 구멍은 아무리 파도 돈이 안 나오는 구멍이라고는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장인애 감독이 이제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응답이 온 게 어떤 거였냐면 2차 대전 때 그 2차 대전이 종전되는 날 가스실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쭉 떠올랐어요. 옛날에 봤던 영화 현장들인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일군들이 다 도망치고 있을 때 흩어지는 사람들한테 외칩니다. 다 모여라. 그리고 저기 쓰레기처럼 쌓여있는 유태인의 시체들을 바라보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이 자리에 다시 모여야 된다. 왜? 왜 그랬을까요? 저 사람들의 죽음을 우리가 증명하지 않으면 앞으로 유태인은 끊임없이 저 쓰레기 같은 시체 더미에 쌓이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전 재산을 모아서 쌓았던 그 재산들을 다 정리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수용소를 그대로 사들이고 유대인이 지구상에 남아있을 때까지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벽에 피 묻은 자고 가스실에서 죽어간 흔적들이 지금까지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인들은 그 수용소에 가서 너무나 놀라운 충격을 받죠. 그리고 이런 일이 지구상에서 다시 재현돼서 안 된다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똑같은 입장이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화를 많이 냈죠. 그리고 아무도 돈을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물증은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거나 폐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은 절대로 사죄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 2차 대전 얘기만 하면 독일 사람들은 무릎 꿇고 사죄를 하죠. 왜? 모든 물증을 유태인들이 이런 식으로 다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다못해 74년 전에 일어난 이 전쟁에 어떤 마음으로 이 나라를 지켜왔고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다른 세상에 다른 가치를 갖고 살고 있구나. 아까 한동 대표가 얘기했죠.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가. 지금 74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전쟁 중이라는 것을 아무도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38도선이 존재한다는 이유는 아직 전쟁 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 중에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만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지켜지는지 이 영화 재미없습니다. 깁니다. 그리고 돈 내고 봐야 되나?
그럴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재밌는 게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이 영화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목숨 바쳐 지켜야 될 가치가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할게요. 화내지 말고 진짜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영화가 개봉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각 개봉관들을 우리가 한 관씩 살 거예요. 그때 이 영화를 같이 봐야 되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전투에 참여해서 다 죽었던 기록들, 그 기록들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화가 났지만 화를 내지 말고 돈을 내서 한 개관씩 열어서 전 국민들이 우리가 어떤 전쟁에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이 어떻게 해야 승리해야 되는지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만들면서 이제 감독판 후반 작업도 하는데요. 의원님 도와주세요. 야, 돈도 안 되는 거 왜 하니? 이거. 그러셨어요. 돈 벌어야 돼. 또 돈 벌어서 좋은 영화 만들어드리는데 돈을 벌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 그 한국 사단법인 한국 영화배우협회 우리 이갑성 선배한테 제가 뭐라고 했냐, 형 이거 뭐 좀 해야 되는데 돈이 좀 부족한데 3천만 원만 나한테 투자해 주세요. 응? 3천만 원 네. 얼마 있을 때 2천만 원이 있대요. 2천만 원 해주셔야 되니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너 주라고 했나보다 그러고 천만 원을 그 자리에서 다 받아내고요. 8월 10일까지는 내가 천만 원도 줄게 그러더라고. 어디 계세요? 이남사 선배. 어디 계세요? 우리 사장님 이갑수 선배님입니다. 영화 제작자고요. 제작자고 돈을 많이 까먹었는데 또 저한테 물려서 또 2천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또 우리 옆에 계신 상호 형님은요. 형, 제작 본부장만 봐주세요. 그랬더니 알았어. 할게. 제작본부장도 맡아주시고요. 제작본부장은 돈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말 감사하고 있는 우리 한계호 의원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1971년도에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가서 군생활을 한 40년 하고 전역에서 3개월 만에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에 와서 사선을 하는 동안에 오직 국방위원회만 지금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지극히 비정상적인 인생을 살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처음에 춘천 지역이 제 지역구가 되고 나서 춘천 전투에 대해서 시장도 모르고 도지사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 있냐. 물론 여기 지금 나온 최영철 장군이 2군단장을 했는데 춘천 대첩이라는 것을 6월달 행사를 할 때마다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행사를 해도 사람들이 그냥 한번 싸웠던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장현대 감독님이 이걸 작업을 하신다 그래서 사실 제가 돈으로도 도와드리지도 못하고 정말 가슴이 아픈 적이 많았는데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이런 자리라도 만들자. 이제는 진짜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장현대 감독님이 개봉만을 이제 전국적으로 만들어서 개봉을 해서 돈을 벌어서 제2의 춘천대첩 영화를 찍어야 되고 제3의 영화를 찍어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은 모릅니다. 이런 일을. 저는 집안이 북한에서 인구에서 올라간 집안이기 때문에 실제로 부모님한테 수없이 이야기를 듣고 자랐지만 지금 세대는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역사를 잊어버리면 대한민국이 또다시 6.25와 같은 상황을 또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 영화 입소문도 많이 내주셔야 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바른 교육을 시켜서 이런 상황이 다시 도래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영속적으로 있을 때 우리 자식, 손주, 증손주, 고손주들이 대한민국을 함께 지킬 겁니다. 오늘 여기 왕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영화를 만드느라고 키가 더 줄었어요. 우리 장인의 감독님이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이 영화가 잘 되기를 저는 정말로 기대합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장인의 감독님이 소개를 안 했는데 아까 왔던 그 주호영 우리 국회 부의장하고 저하고 여기도 44년 지기 친구입니다. 제가 방송경력 44년 차인데 저희 이제 KBS 출연료가 1년에 한 100만원씩 따지니까 제가 오늘 물어봤더니 4,400 정도 되더라고요. 출연료가 그거 또 준 거야. 어디 가서 이감성 형님만 3,000만원 줬다고 주셨고 애기용도 출연료 희사해 주셨으니 이 얘기를 해야지.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우리 사실은 춘천인데 춘천 그 위원장님이시죠? 네, 고생이 참 키가 참 크네요. 네. 한 말씀 하시고 울지 마시고. 저 이번에 춘천 갑에서 국회의원 나왔다가 떨어진 김혜란 당협위원장입니다. 제가 비록 낙선했지만 예, 우리 춘천 대첩의 역사적 의미 그리고 또 희생하신 호국 영웅들의 용기 그리고 춘천 시민들의 애국심 알리는데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예, 춘천을 지키는 보수의 여전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모두 다 일어나주세요. 다 일어나서 춘천대첩은 화이팅! 하면서 오늘 집으로 가서 이 영화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춘천대첩!